아우 시원해. 야 상여자다 상여자. 너무 시원해. 아 뭐야? 아 왔어나. 아 뭔데? 오야 프로레슬링 선수님께서 프로레슬러 헐콩은 누가 헐콩인가 이래요. 비키니는 몸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비키니는 기세예요. 내가 비키니를 입겠다 이 기세 이 기세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저 마인드가 진짜 리스펙이에요. 진짜 가보자 씨. 어 작업복이야. 이게 내 딱 작업복 일하는 복장. 오늘 이제 바깥 일 하는 날이어가지고 조금 좀 챙겨 먹었어요. 근데 주택 생활 예. 너무 덥겠다.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딱만 먹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주택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정원 관리를 좀 하려고 작업복을 챙겨 입었고 완전 무장을 좀 해야 되거든요. 뭔가 비장하다. 지금이야, 지금. 더 가볍게 입지. 아. 작업할 때 완전 무장하는 게 햇빛도 가려주고 모기가 산모기가 들어와요. 모기 모기. 청바지가 아니면 답이 없어. 요즘 장미장갑 써요 안 써요? 저는 장미장갑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거 절대 안 들려 진짜로. 와, 야 오늘 회 장난 아니네. 오. 오 마이 갓. 진짜 많이 자랐다. 와 해들이 많다. 이게 야 누나. 정글이네. 왜냐면 이게 내가 갔을 때가 파워벌판이었거든. 이게 니네 집이라고? 예. 야, 뭐 이거? 자료 한 명이잖아. 아니, 우리 집이에요. 이건 그냥 숲이잖아. 아, 저 풀이 너무 많이 자랐는데? 우리 집은 진짜 미니다, 미니. 우리 집 텃밭은. 니네 집 앙코르와트 같이 이렇게 감싸는. 앙코르와트. 유적지처럼. 잡초라는 친구들이요. 한 3mm면 자라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은 더 빨리 자라고 잔디는 한 2주만 안 깎으면은 거의 무릎까지 자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잔디 깎기로 다 깎으면 되는 거 그래.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근데 아니야, 잡초는 아니야. 뿌리까지 맞아, 뽑아줘야지 맞아, 맞아. 그 자리 안 나요. 이게 안 뽑잖아요. 흰머리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계속 번식을 해서 새끼로 맞아. 계속 가요. 네이크로바 있잖아요. 행운을 갖다 주는 거 같잖아요. 행운 절대 안 갖다 주는 그냥 번식만 해요. 지 새끼들만 나. 몇 개 좀 뽑아줘. 그거를 뿌리까지 뽑아줘야 돼. 되게 화가 많이 났네. 아니 왜냐면 볼 때는 좋은데 할 때는 맞아. 이게 왜냐면 내가 내 삶에 들어오니까 되게 치열해요. 저 삶이.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해외 촬영도 갔다 오고. 그리고 잡초랑 내가 심은 거랑 이제는 분간이 안 가. 분간이 안 가는 거야. 아, 그냥 다 뽑아야 돼. 그냥. 자. 가자. 와우. 아휴. 이놈의 잡초. 아, 나도 해야 되는데, 이거. 미안지 부르지. 와, 진짜. 한 3주 안 했다고 이렇게 되나? 저 업체 있지 않아요, 저거? 너무 많죠. 그냥 관리해주신 분 많은데 예전부터 저의 꿈이자 맞아. 저의 철칙이자 맞아. 제 삶의 낙인 맞아, 거. 맞아. 정원 있는 집에 가면 은 무조건 내 손으로 풀 뽑고 심고 내가 하겠다? 다 하겠다. 근데 어차피 이런 집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그걸 하는 걸 즐겨서 하는 거라. 오! 버섯이다. 버섯이 났어? 버섯이 자라? 야.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 나도 버섯은 이해가 안 가. 버섯이 생겼어? 고른 게 재미예요. 저 버섯 아직도 있어? 아니요, 이제 없어졌죠, 지금. 그리고 우리 집에 많은 갖다 줄까요? 가지러 갈까요, 그럼? 진짜 많아요. 근데 또 저렇게 정리하다 보면 재밌지 않아요? 네. 깻잎도 아니고 뭔지 모르고 풀을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겠네. 풀은 공부해도 헷갈리는 것 같아. 매년 모르는 애들이 생길 수가 있어.
내년 생겨. 머위. 저거는 먹어도 돼 지금. 머위가 왜 생겨? 모르겠어. 어디서 날라? 누나가 심은 적은 없어. 아, 저 포자가 날아가니까. 아니 뭐 새들이 와서 배설하고. 아, 그 안에 씨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놈의 네이플로 봐. 아 그래요? 아, 저거 이놈의 네이플로 보래. 이놈의 민들레, 민들레. 이 민들레. 아우. 민들레 너무 싫대. 민들레가 그냥. 어우. 저거 75리터인데 저거 꽉 채워. 아. 아, 어, 죽겠네, 잠시만. 아, 시마리 아이고, 다 뭐야, 탔네, 이거. 수국이에요? 수국인데 아유. 이게 햇빛에 타가지고 지금. 수국은 진짜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국이잖아요. 많이 한다. 확실히 마당 있는 애들이 잘하는구나. 근데 야, 또 아, 진짜 또... 신기하게 어. 저렇게 자라요. 금방 또 살아나. 아, 맞아. 그래. 어,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왜냐면 물을 한참 주고 있어야 되거든. 아, 흠뻑 줘. 흠뻑. 아, 그래. 잔디 쪽이 다 하면 안 되는데. 잔디 쪽으로 하면 자라니까. 아, 좋아. 아니, 아니. 잔디 젖으면 나중에 잘 안 밀리거든. 어이구, 왜. 뭐 하는 거야 누나? 오줌 싸는 거 오줌 싸기 동상도 아니고. 아 이거 잔디에 닿으면 안 돼가지고.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아니 워터밤이었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됐다. 오. 어, 딱 되잖아. 이거 봐. 후. 아 이거 진짜. 너무 덥다. 아직 절반도 안 했는데. 와. 와, 이놈의 새끼들 진짜. 아! 버. 이것도 잡죠. 우와! 우와! 야, 이 미친놈. 와. 이 친구와 저와의 이제 1대1 대치 상황이죠. 내가 너와는 그냥 끝내겠다. 맞아. 질척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 얘가 꽃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다 번져요. 불청객이에요, 불청객. 오늘 너랑 나랑 그냥 누구 둘 중 하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아! 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참 뭐야 갑자기. 당신이 여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소? 이게 여기부터? 너는 맨날 야인세금쳐. 왜 우리 유일한 홍일점인데. 근데 잘 어울리긴 해. 우와. 아유. 우와. 저거 봐. 인삼 아니야. 이거. 저게 잡초야. 인삼이네 진짜. 나무 아니야? 아니에요. 뭐야? 진짜 크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이씨. 이런 진짜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진짜. 우와, 어, 어떡해, 어, 잡아. 왜, 왜? 어, 라면 올라올 것 같아. 어, 어 깜짝 놀랐어. 자세가 위험해. 계속 힘줘서 그래. 어. 야, 이거 기안 오빠 불러서 됐다, 진짜. 나 진짜, 와. 기안 회원님 생각이 너무 났어. 어, 벌써 더 토할 것 같아. 혼자 하길 잘했어. 와. 이야, 손에 쥔 거 봐. 와, 저거 원래 빈 봉지였거든요. 농부네, 농부. 아, 호미 대용으로? 호미 말고 이게 뭐냐면은 아, 이거 대호연님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몰라요. 뭐예요? 고개 갈고리처럼 뿌리만 쫙 덜려서 있어. 잡초뽑기도 장비빨이에요. 뭐야? 어휴, 지렁이다, 지렁이다. 그렇지. 지렁이, 아, 그래도 지렁이. 땅이 좋네. 어, 땅이 좋아요. 어, 지렁이 건강하다. 그렇지. 땅이 좋아. 지렁이가 뱀 같아. 뭐. 나 지렁이 보면 맨날 살려주는 거. 살려줘야 돼. 지렁이 깨끗해. 범이랑 지렁이는 무조건. 잘 가라. 와, 덥다. 오. 날 잡아 잡소. 아. 정말 덥다. 모자 젖은 거 봐요. 아 근데 되게 보기 좋은데?
아니 땀 흘리는 모습 너무 좋다. 와 저 끈도 다 젖었네. 그래도 뿌듯하겠다. 그래도 저렇게 일하면 또 기분 좋지. 아 아유 아유.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유 지한 오빠 왜 이렇게 항상 알겠네. 아니 왜 저래? 내 요령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휙 해야 돼. 아~ 신처럼 휙 뱉어. 내가 딱 여기 하나 막고. 막고 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딱 여기 하나 막고. 막고 했어야 되는구나. 다음에 알려줄게. 구분 동작으로. 구분 동. 어? 아이. 아, 안 되겠다. 너무 더워가지고 못 참겠더라고. 봐봐, 지금 75리터 돼서 꽉 찼어요. 와. 아, 와. 그래, 진작에. 더더더더더. 우와. 우와, 진짜 더운가 봐. 진짜 더워. 미국 정비공 같다. 아 뭐야? 크로스핏? 와 그렇고 그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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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갑다 에라 모르겠어 왜 에라 모르겠어 왜 강남자는 그냥 강남자 모르겠더라고 너무 더우니까 와 머리 감을지는 몰랐는데 아 이게 뭐야 야, 남자의 자격 같아 우리 프로그램 야, 너 남자 화장품 광고 들어봤어 아우 시원해 야 상여자다 상여자 너무 시원해. 아, 뭐 해요? 뭐 해요? 봤어, 나. 아, 뭔데? 아직도 내게 그 지금이 있어 이 세상 속에 남아 너무 시원해. 여기도 풀 잘하니까. 멋있는 경지까지 갔다 진짜로 론다 로우즈도 망설이지 약간 락커 같다 락커 와 와 돌살이 너무 떨리네 멋지겠다 피부가 오 우리 이거 해야 되니까 있어. 좋아, 가자. 와, 그래도 깎여. 깎여, 깎여. 티가 많이 나네. 위에서 보니까 알겠네. 어? 안 된다. 아, 이게 너무 많이 자랐나? 너무 많이 자랐어. 아우.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냥 손이 떨려가지고 저기 지금 안 되는 거야. 마음은 급하고. 아, 더럽게 힘드네. 아유, 아유 왜 안 들어가? 어? 사람 승질 건드려? 너 나 승질 건드렸어. 어? 너가 화가 많아진 게 남성 호르몬이 좀. 나는 눈물 나는 게 여성 호르몬 많아지고. 내가 무린 세스하고 뭐냐고.
정이 아예 없어지고 있어요. 젠더의 경계가 젠더가 없어 지금. 야 크로스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가 봐. 어, 거꾸로 간다잖아. 우리는 결국 주말에서 만나게 돼. 맨 마지막엔 다 사우나에. 그렇지. 아휴. 아 힘들어. 아휴. 아 손 떨려. 아, 막 손 떨려가지고. 떨리지. 아, 손 떨려. 형님, 오늘. 아유. 아유. 그냥 그냥 바로 들어가 그냥. 목젖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여드름이 아니었나 이게? 아우 시원해. 저거밖에 없어 그냥 아우. 나는 또 머리가 점점 비는. 남자 호르몬이 많으면 탈모가 와요. 아유 왜 이러는지 몰라. 나 비오틴 먹잖아 요새. 머리까지 우리 닮아가네. 아니 이거. 테스토스테론의 상징. 예초기. 아 예초기. 대박이다. 와. 어, 멋있다. 멋있네. 너무 시원해. 대단하시다 진짜. 야 멋지다 누나. 아 누나 아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 여기만.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해. 다 왔어. 와 다 있다. 어, 나 있어. 봐봐 괜찮아요? 어 시원해 시원해. 야. 어 그 다 했네. 5시간 보람 있다 그래도. 이 상태 얼마나 가 그럼? 이렇게 된 게? 일주일이요. 저기 일주일 간다고? 예. 네. 단기는 어제 비와가지고 맞아 비가 끝장... 어떻게 오냐에 따라 다르다. 비 오면 끝장인가. 밀어놓으니까 또 너무 행복해. 아 근데 너무 잘했다. 아휴 갈아입었지. 전날 샤워를 네 번을 했어요. 아 뭐가 또 남았나 봐. 아 할 게 많지. 아 아직 많이 남았어. 아. 아니할 수가 없네. 아니할 수 없어. 나왔네, 나왔어. 왜냐면 이제 농주 한 잔. 그래. 아유, 해야지. 그래, 뭐 저렇게 일했는데. 이거 딱이다. 우리 돌쇠분들한테 줬던 그때 그 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이제 뿅 갈 텐데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여기서 일꾼들. 아유. 그럼 복사는 이제 우리 돌쇠들 노동주로. 아, 한 걸 갔어? 아, 마님은 딴 거 먹어. 아, 마님은 더 많이... 귀한 거 먹나 봐. 아유, 마님은 다르지. 아, 다른 거야? 아, 그 잡놈들만 먹는 거였어. 아, 아이차. 요즘 뭐 핫해, 핫해. 아, 그래? 아, 와, 이제 바람 부네, 이제 바람 불어. 나 죽는 줄 알았네. 와, 이제 좀 사람 됐죠? 아, 잔디 깎아놓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아~ 자, 노동자 보세요. 얼마나 또 그냥 핫할지. 딱 저만큼 넣어야 돼. 저 비율이? 응, 비율이. 딱 여기다가 살짝, 넣고, 살짝. 여기를 넣고, 겹고 만나게 딱 요만큼만. 아~ 자, 이렇게! 딸기 쉐이크 줘! 색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자, 다시 보여줘. 자. 뭐야? 딸기 쉐이크 같죠? 아, 저 거품 색이 저렇게 되는 거야? 네. 딸기 쉐이크 색이 되네. 근데 너무 원샷이야? 원샷이지. 이거. 취한다. 맛이 약간 알딸딸한 딸기 쉐이크 맛이다. 오. 예, 저만의 딸기 쉐이크죠. 이 잔디의 노동을 잊게 하는 최고의 노동주죠. 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영어는 제가 또 한번 해드릴게요. 오. 아우, 거의 이대근 선생님. 마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여기다 음악 틀어놓고.
잠깐 졸고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거든. 어? 뭐야 이거? 톱이야? 톱? 전기톱 아니에요? 전기톱. 진짜 다행이네. 조만간에 전기 타고 나타나.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봐봐, 해가 안 보이잖아, 지금. 요거 일단 가야겠고. 얘는 보내기 그런데.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인가. 제가 정원을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죽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때 뽑았어야 됐어. 그러면서 냅뒀더니 이게 대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있던 거죠. 이건 쳐내야 된다더라고요. 집을 잠식한대요. 처음엔 여기 10그루, 여기 한 5그루? 와. 저만큼 된 거야. 아니, 이거 그러면 계속 내비두면 얼마나 자라, 이게? 다 뒤덮나? 여기 다? 그냥 담양 되는 거야, 담양. 아, 집이? 회차 시작하는 게 되는 거야. 죽는 건데, 죽는 건데. 뚝박 먹고, 여기서. 그럼 담양 만들고 입장료를 받아. 스트레스 풀리겠다. 되게 잘 잘려요. 와, 좋다. 넘어졌다. 우와. 우와, 진짜 길다. 오, 진짜 너무 긴데, 이거? 엄청 길죠? 엄청 긴데요? 거의 6m 돼요. 5m에서 6m.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해야 될 거. 아유, 저 처리하는 것도 일이다. 와, 야, 무슨 놈의 대나무 이렇게 빨리 자라냐? 와, 전문가네. 아, 진짜 부지런해야겠다. 우와, 진짜 장난이다. 얘네 둘은 말라버린 애들. 아, 근데 해가 지네. 해가 졌어요. 잡초 뽑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해가 져가지고 다 못했어. 원래 조금 더 잘랐어야 되는데. 아, 다음에 해야지 뭐. 어우, 버리기 아깝다 이거. 아, 메마른 건 버려두라도 이건 좋더라고. 잘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살 만드는 거야? 아! 왜? 뭐 사냥하려고? 이 정도면 뚫린다, 뚫려. 뭐 하는 거야? 물고기 잡기? 요 정도는. 요 정도는 꽂힐라나? 잘하면은 꼬지가 되겠어. 꼬치. 꼬지를 만들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가 대나무 꼬지를요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한 사이즈가 없어. 대나무 꼬지를 만들어서 구우면 어떨까? 내가 고생이 싹 들더라고. 진짜 칭찬한다. 야, 무슨 이게 뭐 아마존의 눈물도 아니고. 오케이. 대박인데? 좋았어. 딱이야. 이게 또 먹을 생각하면 또 힘든 줄 모르지. 또. 오씨, 겁나 시원해. 너무 시원해. 와우. 근데 저 몸이 어색하지가 않아. 네 얼굴에. 와우. 와우. 아, 시원해. 묻었잖아 여기. 묻었네. 몰랐네. 아. 야, 집에서 이걸 하다니. 아. 직하게 가져가시네. 아니야, 근데 아니야. 오늘 마음껏 먹어도 돼.
이게 다 먹을까? 아 잠깐만. 내가 말한 마음껏은 이 정도는 아니야. 두꺼운 삼겹살 나오지. 이게 뚫려? 뚫린다. 이야. 대박. 원시 구이를 해주시겠다. 그래, 이거 직접 안 굽고 열기로 익히는 거잖아. 대박이다. 이 뚫린 애게. 뭐야, 내가 웃은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웃은 소리야? 비슷하다, 웃음 그게. 톤이. 아, 대박이다, 이거. 대나무 괜히 부렸네, 이거. 몇 개 더 냅둘 걸. 우와. 우와. 이거야. 생선도 진짜 편안이네. 이거야. 야, 진짜 원시구이. 진짜 코난이야. 좋았어. 잘하고 있어. 와, 와,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를 위해 달려왔지. 진짜 누나 잘 산다. 나 되게 잘 살아. 잘해 먹고 할 일 다 하고. 근데 저걸 집에서. 워터 저거에다가 얼음 깔고. 근데 얼음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얼음을 3kg 넣습니다. 와, 야, 진짜 이거 맞네. 이거 제대로 접했어. 뭐 오렌지, 뭐 얼린 수박. 오. 우와, 겁나 시원해. 그다음에 뭐 베리류 싹 넣은 다음에 그 탄산이 들어있는 술. 그렇지.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해야 돼. 과일만 나는 거면 좋지. 오나 싹 뽑고. 저거지. 아. 좀 파스타지. 아, 넣고 거기다가 그 젤리 그거 넣잖아요. 그럼 모양도 예쁘고 약간 녹으면서 약간 달달해져요. 아. 미쳐버렸어. 진짜 미쳤다. 와. 여름에 정말 더운 날 야채 많이 먹잖아요. 과일의 이 달콤함에 이 얼음의 시원함 계속 먹다 보면 달콤함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냥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지. 피화채. 맛있겠다. 아, 어떡해 이거. 이거 어떡해. 아, 아 저렇게. 아. 아 뭐해? 뭐 때문에 혼자 먹는 건데? 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와지요. 거의 눈이 한 바퀴 도네. 그럼 무슨 맛이지? 좀 달달한 그런 맛 나? 살짝 달큰하면서 시원하고. 아, 근데 시원해 보이긴 한다 지금 모습이. 우와 씨 뭐야 이거? 너무 행복해. 너무 시원해서 머리 아파. 보자. 아, 잘. 만화다, 만화. 어, 진짜 만화 같아. 와. 야. 길이 속속 빠지는 거 있어. 와, 씨, 민호 겁나 잘 익고 있어. 먹어보자, 먹어보자. 저거 통으로 그냥. 어. 입 조심해야겠다, 근데. 와. 아, 미쳤다. 아, 진짜 맛있겠다. 저 나무에 또 이렇게 들러붙어 있죠. 아, 미쳤다. 김치도 할머니 아, 그냥 묵은지. 묵은지네. 아, 아, 색깔이 와. 너무 맛있어. 아. 묵은지 3년차, 어. 3년차. 아이고. 야, 이거 장우라는 게 현모 뽑으면 이거 미쳐 죽겠네, 내가. 묵은지 저 조합 미쳤다. 아, 맛있겠다. 뭐해? 입이 작으니까. 그렇지. 아, 그냥.
아우. 그래도 먹지. 네가 사냥해 온 것 같아. 나를 족장이네. 저렇게 하면 또 한없이 먹어야 돼. 이제 키스를 고기랑 하는구나. 아이고. 온도 체크, 온도 체크. 못 살겠다 진짜. 이게 행복이지. 무인도에 표류함 저러고 있잖아. 아, 물이 진짜 맛있겠다. 누나 집 가고 싶다. 아, 놀러 와, 놀러 와. 어, 민호 씨. 민호, 민호. 타겠다, 민호가 타겠다. 민호가. 아, 이거 어떻게. 안 돼. 아, 민호가 좀 탔어. 민호가 좀 탔어. 껍질을 좀 타. 아내가 괜찮잖아.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싹 벌려보면 봐봐 봐봐 봐봐. 아,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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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포비다 포비. 어? 익은 것 같아. 익었지? 오, 떨어져. 진짜 이걸 하? 익었어. 아내가 입틀만 속살이 그냥 이게 무슨 생선이든 진짜 맛있는 생선집 가잖아. 그러면은 사장님이 그 앞에서 훈연으로 해가지고 직화로 계속 불을 이렇게 떼고 있어요. 부채질하면서 그거야. 그 맛이더라. 목포에 먹었던 그 맛이 싹 올라오더라. 야 미쳤다. 근데 문명사에서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내 꿈. 네 꿈. 저기 지역 축제 중에서 선사문화 축제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왜 선사문화죠? 원시인들이 옛날에 저렇게 먹었으니까. 뭔지 알 것 같아. 다들 이런 로망이 있잖아. 난 저런 로망은 없었어. 와일드한 걸 별로 안 좋아. 우리 프린세스는 좀 다르죠. 도시 음식 좋아해. 여기도 파인다이닝 이런 거 좋아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좋아하고 파빌라 좋아하고. 나는 포크랑 나이프 없이는. 퍼트러리 갖다 줘. 그러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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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아이고 저 멍어 멍어 떨어진 거 먹어. 아유. 먹어도 돼. 뭐 다 깨끗한데. 그럼. 저 맛있는데. 그럼 그럼 뭐 풀인데 뭐. 3초 안에 털어내면 돼. 와, 이게 진짜 야만적이야. 브린세스가 보기엔 좀 야만적이죠. 야만전사. 응. 아, 되게 촉촉하다. 밀리지도 않고. 하나도 안 밀려. 잘 먹는다. 야, 저 지느러미까지 다 뜯어먹네. 근데 저게 맛있어, 지느러미가. 바삭바삭하니. 와. 야, 우리가 먹었던 민호보다 맛있겠는데? 이게 혼자 먹으려고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더라고. 무슨 입맛이 없어? 다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 아침에 끝난 거지? 많이 일했잖아. 나 이거 먹고 이틀째 또 먹었잖아, 이렇게. 아,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어. 프랑스 니스 도착, 니스 도착. 프랑스 니스 도착, 니스 도착. 니스. 프랑스 니스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30대 후반의 그 프랑스 여인 느낌으로 좀. 니스 부자 여자. 누구셔? 이스큐스 뭐? 오렌지를 또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딱 말해. 선배 진짜 뻔뻔하다. 저랑 한 6년 정도 된 아주 막역한 사이고 결혼할 때 뭐 브라이덜 샤워도 제가 해주고. 우리 대부님 며느리십니다. 예예. 예. 명절 때마다 모여서 전 해먹고 같이 텐션이 저랑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 아니면 제 텐션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것까지 딱 그 맞는 친구구나. 아, 나도 언제 한번 방송 같이 했는데 그날 밤에 떡 실수했어.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해, 우아하고 고상하게. 근데 막상 보면은 파이팅이 없죠. 그런 친구 있어야지. 그렇죠. 자, 멍주루에 멍주루.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야, 이거 뭐야? 아유, 뭘 또 저렇게 한 바가지 갖고 왔어. 어, 뭐야, 뭐야. 이거 끌 수 있는 거지? 어, 그럼, 그럼, 그럼. 자, 그 다음에 저, 보라씨. 보라씨 선물. 보라씨 선물. 어머! 이런 거 하나 꽂아줘야지. 프랑스는 저런 꽃이 낭만이에요. 아, 근데 어떤 태세인지 좀 알겠다. 오, 고맙습니다. 느낌 살려야 되니까요. 예. 아, 야, 느낌 이거 뭐고. 어, 무슨 저렇게 많이 갖고 왔어. 저게 지금 한 2년치가 모아져 있는 거예요. 아, 예. 이게 다쳐서 못 간 그 욕구까지 다 들어있는 거구나. 걱정을 하고 왔네. 저게 뭘 준비한 걸까 너무 궁금하다. 아, 가자, 가자. 얼로 가. 여기로, 여기로. 너무 많으니까. 뭐야, 이거 왜 안 끌려? 왜 이래, 이거? 안 돼? 아니, 아니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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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올려줄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유, 지겨워. 아, 집에 가, 그냥. 아유, 너무 싫어, 이런 거. 어머, 이걸 다 준비해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아우, 이게 진짜. 근데 이날 너무 더운 거야. 으, 뜨거! 우와! 모래가 그냥 시간을 끓고 있더라고. 근데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야. 아, 뜨거워. 언니, 어디까지? 아유. 와, 내가 갈게. 야, 너무 힘들어. 어. 우와. 우와. 아. 근데 내가 우와. 본 리스는 되게 여유로워 보였는데. 파라솔 같은 걸 쳐야 돼. 요 텐트, 텐트. 텐트 금방 치거든. 15분이 쳐, 15분이면. 원터치 텐트 이런 거 있잖아요. 원터치는 낭만이 없어요. 안 돼요. 원터치. 티성빈 씨. 아, 이 원터치 텐트 어땠어? 편하자고 만든 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느낌이 없어. 이 사람아. 자. 어, 삼겹살 냄새 난다. 어서 삼겹살. 되게 맛있겠다, 그치? 어서 삼겹살 먹고 있는 거. 어, 맛있겠다. 야, 우리도 저렇게 좀 눕자, 이제. 어, 알았어, 알았어. 이것만 깔면 누울 수 있어. 이것만 깔면. 자, 언니. 네. 언니, 이거 들어봐봐. 이게 바닥을. 아, 또 화려하다. 화려해. 감성이 있는. 이거 한번 해봤어? 해봤지. 나 이거 하는 거야, 집에서. 아, 여기가 바닥이다. 펼쳐요, 이거 펼쳐. 펼쳐요. 아, 어, 됐어요. 자. 이거 풀 때야. 여기 구멍이 있어. 구멍이 넣으시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기둥을 세워라. 밑에, 밑에. 아유, 잠깐만. 더 드셔버리겠다, 진짜. 잠깐만. 프랑스 니스 나발이고 그냥. 오! 야인 시대네 또. 아, 너무 더워.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운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세를 떨치는 가운데. 프랑스 니스 나발이 그냥. 와, 저 머리 다 붙은가 봐. 니스는 날라갔네. 참아. 진정하고 하면은 또 이게 됩니다. 와, 근데 땀 엄청 터졌다. 올백을 확 올려. 가자. 가자. 왔어, 왔어. 아, 야, 머리 느낌이다. 오늘은 야인시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바로 해드릴게요. 텐트 튀면 어머 진짜 언니 놀라 자빠진다. 진짜. 프랑스 니스보다 더 핫하다. 누나는 니스로 만들 것 같아, 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왔다. 다 왔다. 우와! 우와! 와, 비 온다 그랬는데? 내용으로서 비가 오는데, 지금? 잠깐만.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그, 잠깐만, 차만 들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아, 눈에 땀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 저 얼마나 따가운데. 아, 너무 더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너무 더워. 아니, 미스라면. 어, 잠깐만. 분명히 그 SNS에 나온 여성분들은
땀이 안 났어요. 얼굴들이 다 뽀송, 앞머리가 안 젖어 있었거든요. 니스 여성들은 땀이 안 나는지 분명히 사진에선 뽀송뽀송했거든요. 니스 여성들은 텐트를 안 쳐요. 아, 그래요? 텐트를 왜 안 쳐요? 텐트를 쳐 보다가. 그러게, 나도 텐트 치는 건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땀은 나고, 너무 덥고, 세팅은 해야 되겠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다 왔네, 다 왔어, 다 왔네. 아, 다 왔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어, 나도 지금 장난 아니었다. 나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울린 거 처음인 거. 아, 진짜? 이제 시작인데? 잠깐만. 어, 나 이렇게 어지럽냐. 어, 잠깐만. 잠깐만. 됐어. 이렇게 좀 앉아 있어. 잠깐만요. 나 지금 나 토할 거 같아 갖고 잠깐만. 에라 씨, 먹었다 씨. 체력이 이렇게 약해졌어. 어머. 체력이 이렇게 약해졌어. 야, 프로레슬링 선수. 프로레슬링 선수. 프로레슬링이라니, 지금께서 프로레슬러 헐크홍은? 누가 헐크홍인가 이래요? 어때요? 이런 분 본 적 없죠?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쵸? 리스펙합니다, 진짜. 아, 용기 있다, 용기 있어. 비키니는 몸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비키니는 기세예요. 내가 비키니를 입겠다, 이 기세. 이 기세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저 마인드가 진짜 리스펙이에요, 진짜. 근데 비키니 입고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게 의아해. 그게 의아해. 약간 기세, 비키니 약간 전투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남들이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뭐라고 해야 돼. 치고 아.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해? 아, 누나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화내는 것도 기세고 비키니도 기세예요. 기세로 하는 거야? 기세다 누나, 기세야. 저게 진짜 멋있어. 어머. 아, 이거 멋지네. 아, 아줌마 괜찮아요? 너무 시원해. 이제 살 것 같아.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조심하시고. 응, 이쪽. 다 했어. 다 했다. 이거 봐, 시원하지? 아, 다 했다. 아니, 야, 이거 서커스단 그 매표소 같은 거. 봉춘 서커스단 매표소. 어? 불쇼하는 사람. 불쇼. 어, 나 들어가고 싶네, 갑자기. 아, 들어가도 돼요. 아니, 수영복 아니에요. 아니면 수영복 갈아입고 올게요. 너 수영 한 번 더 하고 있어. 오케이. 치기를 하냐고. 저게 제일 시원해요. 아, 저기는 개수영이 제일 재밌어. 아, 근데 바닷물에 안 들어간 지 진짜 오래됐다. 아, 근데 재밌게 논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아니, 저 두 번만 좀 뺐어도. 니스 느낌, 니스 느낌. 나 지금 벨리 댄스 하는 거. 벨리 댄서예요. 네, 벨리 댄서군요. 예. 아씨 열받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 나왔어 씨. 나 좀 놀랬어 사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가 안 나와서 놀랬어. 파비오끼리는 바로 알아보나 보다. 아, 이렇게. 아, 컨디션 최상이지 지금. 어, 잘했어.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바디 프로필 찍어야 돼. 근데 성민 의원님 있으니까 안 찍을게. 다시 꺼내 싫어하니까. 뭐야 저게. 분위기 내야 되니까. 꼭 저렇게 앉아있어요. 저렇게 앉아있어요. 뇌세적으로 보이려고. 예. 프랑스 니스 느낌 나네. 어머, 근데 괜찮다. 이거 어머, 괜찮은데? 완전 프랑스 같지 않아요? 어,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이거 니스 아니야? Bonjour, mademoiselle. 와, 핫걸. 기세다, 기세. 아니, 대박. 아니, 핫걸 저기 앉으셔, 저분이.
학생이 미친 줄 알지? 내 주변은 아무도 안 오는데 무서우니까. 진짜 아무도 안 오는데. 앰뷸런스 왜 간 거야? 분명히 제가 양양에서 봤을 때 다 비키니만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분명 그 전날까지 봤어요, 피드를. 분명히 핫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유독 좀 가족 단위가 많았던 것 같아. 완전 가족 단위인데? 완전 가족 단위인 거야.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버려요. 너무 더워요. 아, 정말. 야, 돗자리를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프랑스 니스 느낌 나게 또 돗자리 준비해왔지. 니스 들어가. 아, 나! 으이씨. 뭐, 이거 어떻게 다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건 뭐야, 근데? 어, 조이야. 저것도 갖고 왔어? 와. 분위기 내야 되니까. 장비 진짜 많이 생겼다. 우와. 준비한 걸 다 깔긴. 남들 하는 거를 해야 돼. 근데 우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됐어. 어. 시간 나면 잡지 않을 거야. 아, 읽어야지. 책 읽어야지. 책 읽어야지. 읽어야지. 오, 여길 사진 찍었어야지. 야, 이게 니스다. 예. 어우, 잘했네. 야, 이거 이쁘다. 와, 하몽도 갖고 갔어. 그 내추럴. 야, 과일도 그냥 툭툭. 어디 진짜 어디 프랑스 소도시 농부가 파는 그 유기농 과일을 사와서 그냥 바닥에 툭 던져놓고 와인도 그냥 뭐 나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 느낌. 나 너무 꾸몄어요. 이거는 프랑스 니스 느낌이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뭐 할 거 맞아? 어, 뭐야, 그냥. 알 볼 일도 없어. 예, 잠깐만 저도 니스 느낌 좀 살려볼게요. 예, 니스 느낌 좀 갈게요. 예, 니스 느낌 좀. 니스 느낌 살릴게요. 어우, 너무 좋아. 오, 이 분위기, 이 분위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이거 하나. 어, 나 그래도 하나 찍어야지. 어, 나 약간 이거 젖은 느낌,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 어, 나 되게 예쁘게 나온다. 물미역. 간단해. 아, 한잔 합시다. 에이, 무알코올이어도 좋네. 그럼, 즐겨야지. 저기 좀, 저 봐봐, 언니. 저 옆에 어. 있는 거. 흰색 봉지. 이거? 어. 바게트 먹을래? 아니, 안 먹을래. 너무 무서워. 바게트. 그냥 목이 맥힌다. 빵 보는데 목이 맥혀. 그림으로 더 그냥. 더워, 더워. 사우사 넣어놓고 싶다, 그냥. 진짜. 물에다가 그냥. 뭔 니스여. 시원한 생맥주에다가. 아, 아, 맛있겠다. 마지막에는 된장솥밥을 먹어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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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된장솥밥. 튜브를 저거를 또 입으로 물어야 되는 거지. 기다려보세요. 다 또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모자를 몇 개 갖고 온 거야? 카우보이 모자. 카우보이 모자. 오! 언니! 어? 피자! 와, 야, 너무 예쁘다! 귀엽지? 너무 귀엽죠? 몇 개 가져온 거야, 이거? 집에 튜브가... 뭐 렌탈하려고? 아니야, 20개 있어요. 일어나라. 윌슨! 아, 윌슨이야? 아, 귀여워! 귀엽지? 우와, 저거 의자로 되는 건가? 쇼파. 야, 나 너랑 너무 귀엽다, 그렇게 있는 모습. 짱 귀엽지? 찍어줄게. 나래야, 여기 봐봐. 주유하는 느낌으로. 아, 그렇지, 주유하는 느낌으로 들어가. 알지? 우와! 와, 이쁘다. 가자, 아, 캘리포니아가. 아, 언니, 가야지. 바다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투어 느낌 알지, 언니? 알지, 이거? 모래 묻어있는 느낌. 어, 알지, 저... 알지, 알지, 알지. 오케이. 어, 너무 끼는데, 또? 근데, 아, 이렇게까지 꼭 들어간다고? 끼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오케이. 출격 완료. 갑시다, 해. 투명한 바다에 그냥 두둥실 떠있는 그런 그 있잖아요. 얼굴 하나도 안 젖고 그냥 몸만 조금 젖고 그 위에서 잡지 보고. 자, 가요, 가요. 자, 간다, 간다, 간다. 일단 가보자, 가보자. 애기, 애기 같다, 애기. 어린이 프로 여러 번 하자.
도대체 어디가 니스라는 거야? 바다 가서 또 뱉네 누나를. 날 거부하더라고. 야, 내 팬티 쳐지네 그냥. 오. 오. 황보란 무슨 소리냐고. 저게 뭐해? 아니 남편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나중에 뭐야 저게. 동심의 세계 같아. 진짜 내 캐리비안 베이네. 진짜. 그냥 캐리비안 베이야. 체력을 다 써버렸네. 어우. 아 이거. 한 번을 못 들어갔어. 야 어디 가? 저에서 잃어버리지 저. 아유. 저에게 니스는 사진 속에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쪽에 왜 사람이 없나 했거든요. 어, 파도가 이쪽이 그 서핑 지역이랑 딱 경계선에 있는 곳이라서 파도가 세구나. 파도가 너무 세니까 우리 쪽에 사람이 없었던 거야. 호텔 호텔 호텔. 아 힘들어. 나의 신창이야. 아 제일 힘드네 이거. 뭐가 힘들지? 야, 너무 재밌다. 너무 시원해. SNS가 망쳐버린 이유가. 체력을 다 써버렸네. 어. 물놀이 다 했다. 어. 우리 진짜 니스 느낌으로 패딩 한번 하면서 패딩을 하자. 그래. 이제 좀 쉬자. 진정한 휴식을 좀 가져보자. 아우 예쁘네. 아이 좋아. 나래야 엎드려봐. 내가 해줄게. 아니야 나는 잠깐만. 계획이 있어야 내가 또. 아 그래? 아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 많구나. 식스팩 잠깐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윤성민 회원님 깜짝 놀랍니다. 그거 뭔데? 선크림 아니야? 아 좋은 분에 나서. 그렇지 그럼 여기 보면 탈 거 아니야. 위장술 위장술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위장술. 그 어떤 SNS를 봤는데 진짜로 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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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왕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모난 햄살 때 왜 살짝 고렇게 돼 있는 것처럼. 아, 유성마늘 햄이요? 나 처음으로 복근 모양이 안 갖고 싶다.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헬스장이야. 근데 선크림 하나만 있으면 왕자가 만들어준다니까. 그 딱 해봤죠, 내가. 그러니까 복근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너 배가 은근히 없네.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람들 보면 안 좋는데 안돼 누워야겠다 안돼 아 그 부위만 안 탄다고? 그렇지 미치겠다. 오. 언니 괜찮으니까 저거 나 이거 한 잔만 줘봐요. 아우 배 코어가 무슨 으라 배 터지는 거 봐. 코어가 없어. 배 터지는 거 봐.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원래 이렇게 견딜려면 복근 올라오면 떠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만큼 올라온 거였잖아요. 에이 뭔 소리야. 에이. 지면에 이만큼 떴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럼요. 어우 떨리네. 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이럴 때는 살짝 있잖아 쏘가리 매운탕에다 소주 한잔 탁 하면 끝나는데. 어죽. 언니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제가 말을 한 거구나. 제가 뭐냐면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마지막에 수제비 살이 싹 넣고. 아우 깔끔하지. 언니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왜 살이 안 쪄? 뭘 안 쪄. 나 지금 결혼하고 살이 좀 쪘어. 그렇게 개꼴보기 싫어. 언니 나 파묘 갔다 오면은
하루에 3kg 쪄. 그래, 야, 어떻게 그래? 근데 장우영은 진짜 내가 봐도 와, 짐승처럼 먹는 거니까. 장우영은 진짜. 근데 팜유가 왜 팜유야? 아, 그, 저기 라면 좋아해서 라면을 팜유로 튀기거든. 아, 어머머. 이름도 잘. 나 여자 배를 이렇게 오래 본 게 처음이야. 아, 근데 진짜 좋긴 좋다. 이거 봐. 야, 탄다, 탄다. 좀 닦아볼까? 어, 닦아, 닦아. 얼마나 있었어요? 한 30분 있었어요. 됐나? 됐어? 어, 좀 됐다! 와, 씨! 와, 씨! 더 되네, 이게! 좀 되네, 봐봐! 봐봐! 아니, 근데 잘못했다, 이거. 왜요? 아니, 얼룩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잘 발랐어야 돼. 끝라인에 좀 체계적으로 발랐어야 그러니까. 돼. 에이, 이거 봐, 운동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 아닌데. 와, 파도 진짜 세다. 이제 철수 슬슬 해야 되나 보다. 이제 철수하자. 이제 비 올 것 같지? 그러면은 저기 뭐냐, 요즘 그 유행하는 해변 인증샷 알아? 하트 안에다가 사진 찍는 거. 몰라, 그거 한 명이 뭔지 모르지. 난 어떻게 알아? 이 언니 아예 모르네.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럼 마지막으로 언니 유행한 거 뭐 알아? 그냥 글 쓰는 거 있잖아. 글 쓰는 거야, 언니. 나 아까 썼어, 하나. 우리 어머니 세대 때도 유행. 아, 나 아까 썼어, 나를 보라, 나 썼어. 누구 하트 누구 이거? 아, 그거 아니야, 요즘 아니야? 요새 응. 보여줄게. 이거 다 찍어. 근데 봐봐. 요즘 해변에서 진짜 핫한 거 있어요. 아, 뭐가 또 있구나. SNS 노예입니다. 중독자인데 모래 안에 하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비추게 사진을 찍는 게 또 굉장히 핫하더라고. 이거 알죠, 이거? 어, 저런 거래? 어머, 전 회장님 이거 모르세요? 아, 바다 쪽은 약해요. 흙 묻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 바다 쪽은. 아, 형은 이게 호텔에서 유행하고 이런 거 나 호캉스 쪽이다. 근데 이게 막 모래 묻는 게 너무 짜증나. 저거 다 찍어. 아, 뭐 그래?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다. 저거만 찍고 와, 이거구나. 바닷가 가서 이거 안 찍으면 요새는 그거 안 찍고 왔다고? 바닷가 가서 물놀이 안 했다고? 정도 수준에. 우와, 이거 어떻게 찍어? 대박이지. 어플이야? 아니야, 아니야. 땅 파가지고 진짜. 와, 야, 이쁘다. 카메라 여기다 두고. 알았어. 파. 오케이, 파. 삽 있어? 삽 없지, 손으로 파야지. 어디다 파? 이게 보니까 물에 젖은 흙으로 해야 돼. 아, 잘 내가 미리 또 알아가 봤지. 여기다 할까? 거기다 하자, 거기다. 얼만큼 파야 돼? 깊고 좁게 파래. 아, 좁게? 인스타의 노예들. 어, 이쁘겠다, 이거.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지. 응, 이거는. 어, 잘했네. 아, 저렇게. 어, 이쁘다, 근데. 그치? 어. 야, 와, 진짜 이쁘다, 근데. 너랑 나랑 언제 이런 걸 한번 해보겠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어, 어찌 된 것 같은데, 좀. 봐. 왔어. 봐봐. 아, 이거 되겠다. 어. 될 것 같은 느낌. 이거 되겠네. 되라. 여로롱. 이게 약간 뭐 신세계 마지막 장면. 한 바퀴 전에. 저도 이제 묻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진짜 어렵겠다. 핸드폰이 크니까. 사람 오기 생기게 하네. 또 파? 또 팠어. 도굴꾼 아니야, 도굴꾼. 땅을 한 시간 더 팠어요. 진짜? 하나만 더 파자. 삽도 없는데? 라스트. 진짜 하나만. 해지겠다. 아이씨. 노력을 아주. 나왔다! 됐어! 나 유전 터진 줄 알았잖아. 기름 나오는 줄. 어. 된 것 같아, 언니. 된 것 같아. 언니, 여기서 더 파면은 기름 나와. 진짜로. 어? 됐다. 가자. 딱 좋아. 잘 팠네. 어우, 깊다. 어, 됐다. 저 정도 파야 돼. 됐다! 와. 됐다! 나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일로 와!
오. 굿.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잘 나왔죠 근데.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윤아. 흰색이다. 윤아 왜 저렇게 웃었어? 아, 나 화나게 웃은 건데. 그래 죽겠다. 니스 스타일로 한다며 니스 스타일로. 어, 나 너무 무섭다 이거. 아니 원래 이렇게. 저승 가면 인사 좀 하시오. 잘 가시오. 언니 우리 쓰레기 치우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이 없어요. 아 이쁘구나. 아 잘 놀았네. 아. 좋았어. 옛날에 우리 때는 바다에 정장 입고 가는 애도 있었는데 대천에 숙제 많았어. 그런 만남만 추구하려고 정장 그대 자기 것은 무조건. 난 그래서 그 방수인 줄 알았어 솔직히. 야, 여기다 여기다. 어. 어딘데? 아 여기? 아 여기 생겼어. 여기 삼겹살 집인데? 아이가 뭐 MG들이 삼겹살 냄새, 냄새가 막 김치 굽고 막 이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그래 아이, 그래 자기가 좋은 게 최고지. 오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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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벌써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삼 뭘로 가? 오삼 오삼 삼으로 갈까? 삼겹살. 안녕하세요. 오가 맛있어요. 삼이 맛있어요. 아니면 기름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면 오겹 사이다. 아 그럼 오겹 들어갈까? 오겹 너무 좋으니까. 오겹 세 개 주시고요. 네네. 진짜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여기 막. 이런 느낌의 맥주 있나요? 생맥주? 아, 생맥주 있어? 그거 생맥주 있는 거야. 와, 물놀이하고 최고다. 제대로네. 생맥주 두 개 먼저 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나래! 아우, 나래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 목구멍 열고. 해변에 갔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좋네. 너무 행복했어요. 와. 깔끔하다. 진짜, 진짜 빨리 드신다. 그냥 이런 느낌의 맥주 있나요? 제가 원하는 게 이겼어요. 와! 오기 가자. 아, 저거 봐, 저거 봐. 안 먹어? 안 먹을 거냐고. 비치 클럽보다 훨씬 낫다. 아이고. 아우 김치 안 먹어? 아 이거 된장찌개 봐 색깔 봐 색깔 봐 일단 먹어. 우와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피자보다 무슨 피자야. 뭔 맥주에 피자냐. 김치가 너무 맛있다. 아. 너무 이상해. 뉴질랜드 온 것 같다. 마오리. 춤추고 행사 마치고 몇 시 편식하는 거야. 한 시간 왔어. 두 시간 뒤에 또 다음 타임 가야 돼. 술이야. 와 누나 진짜 많이 탔다. 이 언니 하나도 안 탔어. 잠깐만. 아, 이것도 추억이야. 너랑 나랑 언제 이렇게 여행해보겠어. 근데 나는 그때 너무 고마웠어 너가. 언니 오랜만에 영화하는데 내가 커피차 보내줄게. 그러니까 나는 근데 보내주고 싶었어. 그럼 뭐 저기 시아버님도 보내주고 막 그래? 시아버님 내가 이번에 보내드리려고. 아, 아버님도 또 오랜만에 드라마를 들어가셨잖아. 진짜 대박 사건 얘기해줄까? 내가 내 카톡에 봐봐. 나는 내 가족만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놨다. 엄마, 아빠, 시엄마, 시아버지, 하와와 내 우주. 멋있지? 나래야, 나 너무 좋아 내 가족. 나는 형제 자매가 없잖아. 넌 또 네 동생한테 네가 잘하잖아. 나 너무 좋아. 이 가족이 생겼다는데. 언니 자랑 좀 그만해. 개 꼴백시야.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모이면은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또 가장 친한 언니가 또 옆에서 결혼하는 거 그걸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언니가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결혼하니까 또 좀 바뀌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냥 물어보는 거? 자꾸 뭘 물어봐. 그냥 궁금한 거. 남자 배우 쪽에서 내 얘기는 안 나왔어? 어? 아니 뭐 응? 어? 아니 뭐 응? 남자 배우 쪽 뭐? 나래? 응. 전혀 그쪽은. 사실 나랑 친한 건 알지. 친한 건 물어보지 않나? 너무 그냥
나랫바 하고 싶다는 사람도 없었어? 나랫바는 많이 가고 싶지. 여자들인데 너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너도 나도 그래. 좀 여자들한테 우리가 인기 많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리야, 많이 만나봐. 많이 만나보고 많이 즐기고 네 하고 싶은 것도 막 해봐. 언니는 남편이 있고 나는 실속이 없다고. 나는 실속이 없어. 뭐가 나은 거지? 나는 너가 더 좋은 거 같아. 언니 너무 사랑했어. 야, 목구멍 열고 마셨네. 아. 아우, 깔끔하다. 나리야, 우리가 초창기부터 같이 하는 게 오늘 진짜 처음인 것 같아, 글쎄. 오늘 참 행복하고 역사적인 날이다. 3월 9일, 아니, 8월 3일. 도장 취했어. 3월 9일이라고 한 거? 아니야, 2023년만 기억하면 돼. 2023년 어차피 우리 기억 못해. 근데 언니 너무 날씬하고 프랑스 니스 여자 같더라. 언니가 갑자기 이제 현모양처럼 코스프레 한다고? 아침마다 밥하고? 내가 딱 얘기해. 그냥 친한 언니랑 있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로 돌아간 그 기분? 초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서 그 해수욕장 가서 살이 타는 줄도 모르고 놀고 그리고 마지막에 삼겹살 먹고 딱 그때 그 기분이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피부처럼 지금 다 탔습니다. 이틀 뒤에 싹 벗겨집니다. 감자 팩 같은 거 붙여야지 뭐. 숟가락 빨려있다. 뭐 있어? 빨리 해야겠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첫 주택사를 하면서 일단은 동파, 수도 동파, 사육공원 문을 못 써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려고. 정말 냄새가 날까 봐 3일째 되는 날 친구네 집에서 씻고 솔직히 이틀 중에 하루는 나 운산이었거든요. 근데 현모빠가 그걸 모르더라고. 왜 몰라? 아, 몰랐잖아, 솔직히. 죽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진짜. 거짓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로. 그리고 외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라디에이터를 샀어요.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 한참 때 100만 원이 나왔어요. 주방이랑 안방만 켰는데. 그걸 겪으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춥게 살았는데도 그게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야. 화나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풍, 동파 이 두 개만 잡자. 딱 그 생각만 있습니다. 아, 겨울이 좀 두렵겠다. 나 너무 무서워요. 이게 걔 단독주택이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부지런해야 돼. 가자. 가자. 가보자. 여기가 제일 추운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침실인데 제일 추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당할 수 없지. 뭐야, 이게 뭐야? 왜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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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누나, 왜? 아니, 장혁씨보다 네가 더 잘 어울리는데. 아, 뭐야? 찰떡이다, 찰떡. 배달 놈의 새끼. 사실 사실을 한번 바꾼 거예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 사실 바꾸는데도 추워. 그냥 벽이 그런 거지. 옛날 집이. 아, 옛날 집 벽이 벽 자체가 너무 추워. 맞아 맞아. 이야. 창문 문틈 사이로 외풍 부는 거나 방제나 방풍지. 방풍지. 여기 위에다 붙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붙여도 이게 문이 잠긴다는 거야? 좋아서 해보자. 이게 되면 대박이다, 진짜. 아, 이렇게 딸깍딸깍 이렇게 맞게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 네. 이게 이제 테이프 떼고. 아주 섬세한 작업이구만. 아, 남은 거 잘라내고. 벌써 더워. 더워, 더워. 어우. 아, 이게 아주 꼼꼼한 작업이구만. 아우, 벌써 또. 누가 겨울 온대? 어? 11월 달까지 여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빨라졌어. 그세 번째 참기니까. 나 이 사업할까? 이렇게 이러잖아. 좋았어. 돼? 오.
다쳐야지. 다쳤다. 다친다. 다치더라고. 꽉꽉 꽂히려고.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체크한 거야? 열렸나 안 들어? 불은 바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예, 예. 아, 이 사람은 창문 닫으면 바람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붙이기 전에 창을 체크한 거예요? 아니, 다 붙이고 체크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 비포가 없다 이거지. 비포가 있어. 비포랑 애프터를 비포를 알아야 되는데. 결과가 어, 애프터만 지금 체크하신 거죠. 아니, 성형을 했는데 비포를 모르고 애프터만 모르고. 아니야. 찰떡같네. 성형으로 비교를 해요. 아니, 또 맞춤형으로 썼어요. 줄 떨리는 것 같긴 한데. 쪽 막 깎았는데 어우, 다친. 아니, 조용히 하신 것 같은데? 뭐야? 창문 닫았으니까 조용히 하지. 아니라니까. 완전 확신에 티네. 어? 전에부터 더 조용해진 것 같아. 야, 이거 대문 대박이다. 대문 대박이야. 뭐가 또? 아, 소리를? 어. 아, 밖에서 해보겠다고. 53초. 동네 바보가 나타나. 당연히. 이거 좀 너무. 어. 고생한 거니까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문제는 여기가 더 문제. 여긴 또 뭔데? 여기 부엌이 제일 추워요. 여기가 이제 창문이 크구나 여기는. 또 추우면 나오네. 부엌 추우면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맞아. 아, 밥 먹을 때마다 발이 크게 시려요. 좋았어. 그냥 대충 스티커로 붙이는 게 아니네. 와, 아니, 아니. 딱 맞춰가지고. 좋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월동 준비하면서 땀을 엄청 흘려. 오케이, 끝. 좋았어, 가자. 뭐야? 와. 전문가 같아. 돌이야? 돌이? 뭐야, 그게? 저게 돌이겠냐? 저게 돌이면 뭐, 예. 뭐 그런 거 아닌가? 아. 천인데 막 그 막 뭐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맞아, 맞아. 어, 어. 그거 같은 거? 이런 짜투리 공간이 있었구나. 아, 여기 원래 보통 아니겠는데? 이게 장난 아니겠다. 와. 뭐야, 뭐 이게 뭐야? 계단이 제 사다리였어요. 아유, 아유, 올라갈 때부터 죽겠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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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야? 응? 지하실 있는 거야? 저게 뭐야? 저게 뻥 뚫려 있었나? 아, 보일러.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집이 1970년대에 지어진 집이에요. 어... 옛날 구옥들은 보일러실이 밖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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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또 내려가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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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트들은 다 안에 있으니까 동파의 위험이 거의 없는데 이런 구옥들은 동파의 위험이 굉장히 그치. 많아요. 이 보일러실에 있는 관들 다 감고 연통에 있는 곳이 구멍이 뻥 뚫렸더라고요. 그거 좀 막아야 될 것 같아. 이거 그냥 쌩 이렇게. 여긴 좀 취약하게 돼 있긴 하다. 아, 저런 걸로. 아,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아, 너무 많아요. 이런 재단도 쉽더라고. 야. 됐다. 어, 빨리빨리 하네. 여기서.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 누가 겨울이래. 어, 죽을 것 같아. 아. 너무 더워. 여름에 여름. 오늘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서울도 25.9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구온 나라네. 아, 월동 준비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석진이 요거보다 땀 많이 난다.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란에서 여기, 요란에서 여기. 자. 저거 안 그려놓고 잘라? 그게 대충 하네? 어, 딱 보면 보이니까. 이야. 아, 머리 쓰는 거라 기한이 안 불렀구나. 아, 요거는 좀 수학적으로 좀 해야 될 정성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들어가라. 어, 좋았어.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지. 야, 딱이다. 딱이야. 딱, 딱, 딱. 딱이지. 그런 거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아,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이거 저렇게 세게 붙어? 자기들끼리. 오, 오. 뭐야, 엑소시스트. 야, 멀리서 보면 이해하겠다. 머리가 없잖아요, 지금. 와. 와, 와, 됐어. 아, 미쳤다, 이거. 이래 잘하네. 아, 이거 잘했다, 나. 어? 어, 저거 왜 잘라? 그냥 냅둬도 되지 않아? 할까봐. 할까봐. 그렇지. 아, 저렇게 하니까 깔끔하네. 조특에 살 자격 있다. 자, 큰 작업이 또 남았어요. 아, 이거 보기만 해도 두렵다. 이거 어떡하냐. 야, 너무 크다 이거. 아, 이거 이거 따뜻하지. 좋았어. 아, 저기. 아, 이거 감싸려고? 여기 이미 감싸져 있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기. 아, 저렇게 하는구나. 업체에서 나오는 분들 같아. 테이프 탈까지. 야. 야, 딱 맞게 그냥. 이렇게. 야, 처지 겨울의 교훈을.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그렇지, 이거잖아. 어우, 야. 나를 일 잘한다. 야, 나 그냥 너무 잘하는데 이거 좀 하나. 아, 저는 진짜 손재주 좋으신 것 같아요. 더 해져버리겠네, 진짜. 겨울이 오긴 오나, 진짜. 너무 덥더라고, 이상하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좀 빨라졌어, 그거. 야. 와, 동파는 안 되겠다. 동파 절대 안 되죠. 아. 가자, 할 일이 많아. 너무 더워. 아유, 죽었다. 사온 거 이제 해야지. 아, 이제 끝내지도 않았구나. 사온 건 시작도 안 한 거야, 지금. 아유. 하야야야! 아, 아우, 이거. 아! 아! 해야지, 없지! 오! 진짜. 내일 몸살 가겠는데, 이거? 내일 몸살이 안 났습니다. 와. 네. 점점 나이 들수록 힘이 좋아져. 정원쟁이들은 이거 무조건 다 해준대. 지금 이 시즌이 딱이에요. 아, 이거 안에 들여놓으면 안 돼? 이게 또 집에서 자랄 때랑 햇빛 바로 보고 자랄 때가 다르잖아. 아유, 완전 다르죠. 어. 그 바지를 제가 키워봐서. 아. 이게 수국인데 수국도 목수국은 활동을 안 해도 되고 입수국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취약한 애들만? 여기 옆에 있는 블루베리는 안 해도 되고 앞에 있는 목수국도 안 해도 되고 요거 옷을 입히네? 꼬매진다. 꼬매졌어. 오케이.
케이블 타이 최고인데?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로. 그래? 그럼 한번 더 꿈을 볼까? 봉합을 했네. 네. 꾸미신다. 의사네, 의사. 어. 두 번을 꾸몄어요. 오예. 와. 아, 저것도 또 날 풀리면 언제 풀러서 또 버리고. 아유. 많다. 저렇게 가져야 되나요? 예. 생긴 건 영 이상하지만 술 월동 금비추 끝. 사람 들어가는 거. 영 이상하나. 꼭 심하게 되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양새네. 저 주인이냐는 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이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예. 자, 월동 준비는 끝하고 가볼까? 내 마지막 로망. 내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솔직히 말하면은 저의 이제 주택살이 최종 로망이자. 뭐지? 뭐에게? 올해 나래가 나래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죠. 노창탕이요! 저건 멋있다. 진짜 했어 이거를? 노창탕이요! 저건 멋있다. 진짜 했어 이거를? 예. 내 꿈이 그거였지. 야외에서 샤워하는 거. 누구의 간섭, 사회의 규범, 나를 옥죄는 모든 억압과 규범을 다 깨고 하늘을 보면서 씻고 싶은 거. 올해 내 최고의 생일 선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더니. 와. 너무 잘 나왔어. 야, 이거 겨울에 이것도 만들었지. 이게 뭐야? 너무 흥분돼. 어떡해. 너무 행복해. 봐봐, 이것도 이거 대나무로 감쌌어요. 이게 어떻게 한 거야? 어머. 이게 뭐냐면 대나무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럴싸하네. 네, 그럴싸하죠. 기분만 기분 낸 거. 아, 기분 낸 거야. 너무 행복해. 와, 이걸 어떻게 하냐. 대단하다 진짜. 상상했던 게 현실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물 언제 받지? 한나절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일을 하자. 아! 이게 좋아. 바닥에 안 찼는데 아직. 이거 언제 받? 전날 틀어놓고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이래서 펜션 사장님들이 쓰실 거면 미리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로망 실현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네. 이게 건강하려고 하는 반신욕인데 사람이 먼저 죽겠어. 시간이 없습니다. 뭐야 이거 택도 없네? 택도 없네. 택도 없대니까. 30% 샀어야 됐나? 보는 거랑 되게 다르다. 야, 이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아주. 그렇지. 이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인데 아직 멀었네. 아유, 고생하네. 아유. 몸살 안 났어? 몸살이 잘 안 나. 아니, 쓰러져야 그만하는데 안 쓰러지니까. 저기 흙먼지 좀 날리니까. 근데 어떻게 시작했는데 해야지. 어우, 괴력이다, 괴력. 내가 행복한 삶. 아이, 행복해라. 됐다. 아유, 너무 행복해라. 까니까 또 분위기 약간 달라 보이네. 아, 완전 달라요.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다 했잖아, 여기. 아, 했네. 훨씬 낫다. 그냥 맨바닥부터. 와, 건강을 잃은 것 같아. 야, 넌 집에 있으면 살이 계속 빠진다. 그러게. 누나는 집에 있을 때가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 아, 어이씨, 난 안 나오네. 아, 저렇게 안 나오더라고. 와, 뭐 다 젖었네. 맨투맨 아니야? 맨투맨이야. 맨투맨이 저렇게 젖을 수가 있구나. 아, 저 등 달려고? 응. 쟤 있어야지. 초저녁에 딱 호젓하게. 다 했다. 끝! 어, 저기 안에 조명이 들어있어, 지금? 조명. 자, 보세요. 자, 이제 조명 켜고. 오픈! 아, 오픈식! 바로 킨다고? 동영상으로 찍어야지. 영상 찍고 싶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했어요. 다 뭐든지. 다 케이블 타이네. 와, 딱이다. 자. 저거 돼야지. 점등! 우와! 이쁘다. 이쁘다. 너무 좋은데? 미쳤죠? 오. 진짜 무슨 편에 나오는 그런 거 같다. 어서오세요. 대박, 집 안 같아. 기가 막히네. 안녕하세요. 나른의 텐션으로 놀러 오세요. 그래. 저거 뭘로 데우는 건데? 참작이요. 와,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우와, 물 마셨다. 지퍼기 남은 걸로 그냥 다 했어요. 오우, 잘 탄다, 잘 탄다. 야, 이거 화목난로가 있어요. 장작을 넣어서 때우는 난로죠. 여기 이제 연통이 있고 100% 수동. 아이고. 오, 잘 탄다. 이야, 이거 언제. 자, 탄다. 내가 맞춰야 돼. 아, 됐다. 와, 저 나온다, 나온다. 아, 이거 멋있지, 진짜 멋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야겠다, 여기. 아, 한번 놀러 와, 놀러 와. 가자. 그건 진짜 한번 가야겠다. 제가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버렸습니다. 아유. 이게 뭐 나쁘지 않은 점수로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소믈리에로서 와인에 어울리는 또 페어링 되는 또 음식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봤습니다. 찢어지지 말아라. 찢어지면 안 돼. 좋았어. 너무 쉬워요. 전... 아, 저게 아... 크림치즈야? 저렇게도 나오는구나. 네, 대형 양. 업소에서 많이 쓰지. 이게 집에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지금 오늘 나온 게 다 집에 있다는 게 신기한 거. 감태가 있는 거. 예, 예. 좀 배워와야겠어, 오늘 거. 좋아요. 참치 내장 젓갈과 크림치즈 감태. 진짜 괜찮아요. 이거 아시죠? 이 메뉴 아시는 분 있지 않아요? 어이, 나 처음 들어봐요. 오! 몰라요? 어우, 맛있겠다. 이게 참치 내장 젓갈이에요. 올리기만 해? 하는 거야? 이게 큰 거는 1kg짜리 누가 팔아요. 1kg요? 예! 1kg
누구 젓갈을? 내장이 1kg. 아이, 금방 먹어요. 두 자리면 후딱 먹지. 1kg를? 예, 봉지 2만 원고. 배운다, 또. 나 이제 크래커랑 같이. 아, 크래커랑 같이 먹게. 그냥 먹어도 되는데. 예쁘다. 이제 여기서 이제 꿀이랑 같이 먹어야지. 단짠 단짠으로. 위에 견과류 꿀을 뿌려주고. 이야. 아야. 요번에 제가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봤는데 아랫바 신메뉴거든요. 김치버터. 레몬딜버터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지만 김치? 우리 집 손님들한테 먹여봤는데 어느 순간 그날 뭐 삼겹살, 소고기 먹고 다 먹고 이것만 자죠? 계속 그걸 퍼먹고 있더라고. 난 밥 먹고 있는 줄 알았어. 잠깐만요. 제가 무지개 공익 소믈리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김치. 김치가 어울리나. 사실 우리가 치즈와 와인을 먹잖아요. 치즈는 뭡니까? 발효식품이잖아요. 김치는 뭐예요? 발효식품이잖아요. 안 매운 김치를 쓰면은 이거는 와인하고 사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치를 묵은지 안 됩니다. 겉절이 안 돼요. 이제 막 담근 김장 김치. 그것도 입부분 말고 줄기 부분, 하얀 부분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되게 설득력 있어. 야, 요거 좋다. 아, 요거 좋네. 한 이 정도? 좋았어. 그 가염 버터에 그냥 하면은 좀 뻑뻑하거든요. 전자레인지에 20초. 아, 이 정도 딱 됐다. 하이! 꾹꾹 짜면은 맛이 없어지니까 한 번만 꾹 짜주고 그 상태에서 둘이 그냥 비벼주면 끝이에요. 너무 쉬워. 근데 일단 비주얼이 생각이 안 돼. 아, 싸는구나. 떨어져? 다져가지고. 요 정도로. 줄기 딱 닦고 이 부분만. 버터 들어가 안 먹어. 내 느낌으로는, 지금 느낌으로는 굳이? 아니, 해먹어보세요. 야, 비주얼 살벌하다, 진짜. 아, 이렇게. 맛있겠네. 맛은 괜찮은데 모양새가 진짜 안 좋단 말이지. 그냥 퍼먹는다고, 저거. 딱 좋아. 이게 끝이야. 그 전에도 한번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뭐 먹은 적 있었거든요. 그때 막 손님들이 뭐 김치 좀 반죽이냐. 약간 비주얼은 그래. 그걸 누가 먹냐. 못 먹겠다. 먹어봐야 알아요, 이거는. 진짜로 진짜 괜찮아요. 좀 묘한 매력이 있단 말이지. 오, 아, 지금 너무 말라서. 아, 이건 괜찮네. 아, 스프레드처럼. 괜찮네. 그리고 이야, 오늘 감춰서. 여기다가 요거까지. 아, 두번째 넣어. 맛이 있겠다. 굉장히 짭짤하면서 아삭아삭해요. 괜찮은 식감이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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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내 다리. 확실하면 갈렁탕보다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이제 대표적 거리. 나에게 어메, 어메, 선글라스도 있습니다. 우리 SNS 언니들은 다리 오른 느낌으로 하거든요. 해 떨어졌는데 선글라스 있어. 야, 너 밤에 그 다리 걸려가지고 자빠진다고. 사실 뭐 우리 소믈리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맛있는 와인은 3만 원에서 5만 원대 와인. 그러니까 사실 비싼 와인 맛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차이도 많이 못 느끼고 오히려 고가 와인들은 탄닌이라고 하는 떫은 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먹었을 때 뭐야?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3만 원에서 5만 원.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한 잔. 됐어. 다 됐어. 제가 왜냐면 생각한 그림이 있거든요. 약간 주술 준비하는 것 같아. 아니, 왜 주술을 준비해? 저 재물이야, 재물. 큰 판 하나 하려고. 어? 아, 잠시만. 오 마이 갓. 이야. 와, 멋있다.
아, 연말 연말. 아 근데 기가 막힌다. 핀란드 핀란드. 멋지게 산다. 내가 이 맛에 살아. 예스. 프랑스 고전 영화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예, 뭐 일단 볼게요 좀. 뭐. 아. 좀 데워졌나? 아, 뜨거워. 오, 오 너무 와,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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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잠깐만. 와. 어차피 많이 못 올려. 욕심내지 말자. 요거 하나. 좀만 더 띄워볼까? 혹시 깔아앉은 거 아니겠지? 익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아, 제발, 제발, 제발 떠라. 떠라! 오. 뜬다. 어, 뜬다. 좋았어. 또 저의 또 로망이 있어요. 또 발리 이런 데 보면 플로팅 조식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안쪽에서 먹고 싶었어. 물 위에서. 물 안에서 먹고 싶었어, 솔직히. 제발,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열심히 살게. 아, 그럼 저렇게까지 했는데 다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한 번만. 자. 조심조심. 아, 뜬다. 조심조심. 뜨더라고, 뜨더라고. 아, 약간 불안한데, 근데? 아, 아니야. 무게 조심 잘 맞추면 괜찮아요. 안 먹어도 배가 나오니. 뭐야 이거? 안 기세다 기세. 나와. 아, 아니 비키니 아니구나.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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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사이즈가 딱 맞네. 이제 발 사이즈랑. 경험해보고 싶긴 해요. 뭘 들어갔을 때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예약하세요. 하루 전날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 초대해 줄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저희 정원이 여섯 명입니다. 지금 딱 여섯 명이네요. 또 3년 뒤에 나오시겠네. 플로팅 조식. 아,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근데 들어가 있는 건 즐기지도 않고 그게 먹기 싫어. 사실 주택에서 겨울이 제일 힘들거든요. 겨울은 그냥 지독해요. 병원도 제일 안 이뻐. 그리고 제일 추워. 할 게 너무 많고. 근데 올 겨울은 좀 기대가 됩니다. 겨울에 진짜 좋겠다, 근데. 야, 눈 내리면 진짜 볼만하겠다. 이제 와인 마시니까 푹푹 나니 그냥 피가 싹 돌더라고. 온도는 올라와요 저러고 있으면? 네. 아, 뜨거워져요. 아니, 소리도 너무 된다. 소리도.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거워. 공이 무거워지나 같이. 아 저물은 차가우니까. 네. 어 저것도 괜찮다. 아, 오늘 왜 이렇게 광기 있어? 넷플릭스에 있는 그 공포 시리즈 그 썸네일 같은데. 5시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해가 안 떴더라고. 어메. 아휴. 야, 양계장이야? 계란이 몇 번? 어머, 아이고. 기사식당이야? 기사식당. 아니요, 아니요. 가정집입니다. 아이고. 예. 계란 170개, 식용유 18리터. 그렇지. 이거 무슨 상관인데, 요리. 기세야, 기세.
또 이렇게 또 아 세상에 점 잘 보게 생겼다. 예, 신선 전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전 장인 부친 박나래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한복을 진짜 좋아요 제가. 얼마나 붙이려고 그래. 설날, 추석, 제 생일, 3대 명절이죠. 사실은 제가 매년 설날 추석에 전을 부쳐요. 어렸을 때부터 명절엔 무조건 그 명절 음식을 먹고 고향을 가야 된다는 게 뼛속까지 박혀 있는 사람이라 내 집이 그래. 고향 집처럼 하면 되겠구나. 맞아, 맞아. 그전에는 네. 이제 소소하게 한 10인분 이렇게 했으면은 올해는 좀 고마웠던 분들도 좀 나누고 나 20인분이니까 소소하게 준비했죠. 20인분 소소하게. 혼자 저걸 다. 20인분이 소소해? 참 손 커. 너무 피곤해. 저걸 혼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 이제 보시면 압니다. 저게 뭐야? 꿀물. 꿀물을 누가 저렇게 먹어? 근데 꿀물은 응당 저 사기굴에서 먹어야 맛있는 거 알죠? 아 당연하지. 응. 어, 진짜 컵이 아니라? 마님한테 대접하기 전에 먹는 돌쇠 같네. 아니 참 일을 잘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게 그 옛날엔 에너지 드링크인 거야. 어휴 그렇지. 저게 그냥 뭐. 당 충전해. 그러니까. 이미 했네. 어 일단은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우리 집 특별 돼지꼬치. 아 이런 게 있어? 저거는 이제 우리 집에서만 먹는 음식이에요. 네, 정확히 전날 낮 3시부터 그날 밤 10시까지 7시간 가량을 했고요. 딱 두 배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혼자 어떻게 다 해? 이게 그 전날. 살도 갈아야 될 정도로. 이게 전날이야, 전날. 어, 우와, 대단하다. 야, 허리 나갔겠다, 야. 아유. 저거 진짜 무겁더라고. 업체 이름을 쓰네. 어, 저거 다 썼어요. 뭐를? 저거 1박 2일 동안. 기억을? 네. 기계적으로. 엄마 레시피로 만든 땡초 동그랗게. 땡초 좋다. 전집에서 이렇게 나. 오. 전집도 다 같이 분업을 하지. 그지 혼자서 하진 않지. 너무 많이 샀어. 와. 저 바닥에 기름바다야, 기름바다. 야, 저 달력은 또 어디서 구했어? 야, 이런 게 다 있네,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편하네, 이거. 아니, 그 전날 기름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써야 돼. 됐네. 가자. 아유, 이제 시작이네. 아유, 다리 아파. 달걀이 몇 개야, 저게? 170몇 개였던 것 같은데? 아니, 손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냥 뭐 소소하게 5판 샀어요, 30개들이. 야, 저 언제 까냐, 저거. 170개. 170마리야. 170. 아니, 근데 전이. 계란을 정말 많이 먹더라고. 특히 저 산적이. 그지. 그래야 맛있지. 이래서 어머니들이 고등 명절 중풍이 벌써 오네. 진짜 피곤해 죽겠어, 진짜. 누나 혼자 해서 더 그런 거지. 추석에 진짜 어머님들 많이 도와줘야 돼요. 어머님들이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잔소리해도 이해해줘야 돼. 맞아, 그럼. 연락 많이 오겠다, 종갓집에서. 누나 이런 거 참 좋아해. 소리 좋다. 저는 기름 맛이. 아, 나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전 중에 저거 제일 좋아해. 저게 집에 있어? 저게 왜? 아니 집에 소떡 안 먹을 거예요? 저게 딱이더라고. 근데 딱이긴 하네. 머리가 좋다, 파미어가 역시. 진짜. 맛있겠다. 근데 멋있겠다 저거. 저 식어도 맛있어. 먹고는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 그럼 먹어야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맛있죠. 내가 또 간을 너무 잘했어. 간장. 중간에 소고기를 또 다 양념을 해서 재워가지고. 정말 좋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 전이든 김장이든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게 뜯어줘가지고. 모양이 안 예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네. 모양이 괜찮았거든요. 아니, 모양이 안 예뻤어요. 오늘은 마님이 아니고 돌쇠. 박돌쇠. 아니, 손달도 있고 뭐 마치. 아니, 이게 더 추러 같아. OST가 더 잘 붙어요, 이거. 너무 맛있다. 아, 말도 왜 저렇게. 너무 맛있으니까. 야, 이거 300개 온지도 아니야. 이거 몇 시간 했어, 지금? 산적 2시간. 아이고. 어우야. 아, 왜 이렇게 내가 보는데 내가 숨이 차냐. 계속 했어, 이건. 어우. 자, 다음 갑니다. 아이고. 아, 나 이거 좋아해. 아이고. 세상 제일 맛있는 동태가 나오구나. 빠지면 서운하잖아. 아니, 난 이제 소고기보다 이게 맛있어. 새우전. 아. 산적, 동태전, 새우전, 버섯전. 저는 요 정도. 육전을 못했어. 내 핀물 다 빼놓고. 야, 육전. 육전 못했어. 육전 맛있는데. 옛날에는 육전인데. 자, 가자, 두 번째. 갈 길이 멀어요. 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야, 이거? 저게 뭐지? 뭐? 설마. 아유. 야, 이거 집에서 어떻게 해, 이거? 간쟁이 찜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가오리찜. 아유, 가오리찜. 야, 이거 집에서 어떻게 해, 이걸? 이걸 집에서 누가 해? 우와. 반건조 간재미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림이 중요해요. 탁 만졌을 때 그러니까 파묘가 말하나 베베베 요거는 이제 너무 흐물거리는 거고 이건 후두두들 요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안에 살이 또 많아야죠. 그렇지. 야. 근데 가면 같이 생겼다. 꾸덕꾸덕하네. 아우, 실하네. 실해. 아우, 얼굴이 깨끗하시네. 깨끗하더라고. 저게 집에 있다고? 네. 만두 안 쪄먹을까요? 만두 안 쪄먹을까요? 거기다 만두를 뭘 쪄먹길래 저기. 아니, 만두 연인물 찍어. 만두 1500개 들어가, 1500개. 심포만두도 저거보다 조그만 거 쓰잖아. 아니야. 아, 부추. 대파를 또 이야. 밑에다가 부추. 가오리를 올려서 치죠. 참 배운 사람이야. 다 역세. 미안합니다. 아우, 너무 얼굴이 있으니까 참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웃고 있더라고. 분리했어요, 그래도. 우와. 이야, 살 많다. 대학 생활이 들어가요. 많이 왔어요. 맛있겠다. 됐다. 우와. 아이야. 뭐 미림이라든지 맛술, 소주 이런 걸로 한 번씩 뿌려주고 그거를 이제 찌는데 됐어? 식구림을 쪄. 그래, 나 저 양념이 그렇게 맛있던데. 위에 미나리 올려가지고. 잠깐만.
이야, 대박이다. 뭐 구울라는 거 봐. 스스로. 비우니까 덥진 않더라고. 뭘 굽지? 뭐야 이게? 이게 뭐야? 패티야? 그래도 이게 이제 나눈 음식이니까 조금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45만 원어치 샀습니다.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 서로 했더니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한 장씩 먹으면 그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고. 떡갈비를 집에서 한다고? 야, 대단하다. 그냥 숯불에 올리면 타요. 안은 안 익고. 후라이팬에다가 넓게 펴서 익힌 다음에 이게 이제 목포식이에요. 안 두껍고 얇게. 어, 저거 먹어본 것 같아. 적새에다가 식용유를 한번 또 바릅니다. 나중에 진짜 인간문화재 이런 거 등재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석쇠에다 올리는데 그 상태에서 앞뒤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밑에 있는 숯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아이고야 이게 이제 직화지. 아유 오우 숯이 너무 좋다. 그래서 숯불에 훈연도 하면서 싹 불맛을 입히고 근데 받는 사람들은 진짜 산 줄 알겠다. 와 우후 연잎밥? 연잎? 이제 그 연잎으로 한번 아, 싸면은 연향도 배고. 오, 너무 맛있겠다. 야, 대박이다. 근데 봐봐, 이렇게 하니까 모양새도 예쁘고. 저걸 맞아. 어떻게 싸? 되게 선물 같다. 와, 저게 포장진 거야?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대박, 대박.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아유. 네 대문 앞에 손님들 웨이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픈 건데 문 열면 사람들 바글바글해가지고. 장모님도 이렇게는 안 해주겠다, 진짜. 안 해주지, 와. 안 해주지. 진짜 안 해주지. 구성이네. 와. 어우, 연기 봐. 아이, 아이. 와.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런가? 정성이 들어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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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워 먹어, 주워 먹어. 나줘. 떨어진 거 좋아해. 에이, 이씨. 아 그래. 그냥 먹었어, 그냥 에이. 아니, 괜찮아. 아, 먹으면 돼.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어휴, 떡갈비 진짜 맛있네. 이것도 먹어. 육즙 하나도 안 새. 그냥 집에서 그냥 딱 저 상태로 데워 먹으면 촉촉하고 너무 맛있어. 최고다 박나래. 아유 아유. 새우, 버섯, 동태, 떡갈비, 동그랑땡, 삼겹. 대박 미쳤다 미쳤어. 근데 양이 좀 아쉬워. 양이 너무 적어. 아니야. 뽀지까지 이렇게. 미식회 때보다 많아, 양이. 20인분이니까 6잔을 했어야 됐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나. 아, 머리 아파. 아휴. 아, 누나. 아, 세찬이 형이다. 지금 밖에 뭐 하는 거야? 야, 정말 모자이크가 의미가 없네. 떡갈비. 이태원에 다 저 냄새나. 우리 집까지 냄새가 나는 거야.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야. 그래서 내가 어? 이거 뭔 냄새인데 누나네 집이었구나. 아, 진짜? 아, 냄새를 따라왔다고? 아, 냄새네. 야, 집에 개판이구나. 개판은 무슨 야. 누나, 나도 하나 갖고 왔어. 어? 누나, 집에 어. 이건 뭐야? 어? 아, 이리 와. 아니야, 그 이게 뭐야, 누나? 어? 뭐해? 뭐하긴, 명절 음식. 뭐 종갓집이야, 여기 뭐? 진짜 그 수준이긴 하지. 야, 이게 다 뭐야? 약간 내 손이 좀 약간 초라해지는데 이 정도면? 나 누나 김치 갖고 왔어. 김치? 웬 김치? 집에 우리 엄마가. 우와. 나 부담스럽더라고 어머님이. 아이고 시어머니. 집에 우리 엄마가. 김치들이라고?
직접 담근 건 아니고 엄마가 자주 가는 가게 갔는데 그 집이 좀 맛있어. 아, 홍선란 여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이제 김치 끊었고. 김치 끊었어. 이제 아는 가게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괜찮으니까 이거 먹어봐. 아, 진짜? 반찬집이 제일 맛있어. 여기다 두께. 아 누나 내가 갖고 온 김치가 좀 약간 초라해진다. 아 됐어. 어? 우리 엄마가 담근 것도 아니고. 아유 야 저녁에 전화 오면은 전화 하나 받아. 전화 하나 받아. 전화를 안 받아. 누나 전화래? 어. 근데 맨정신에 좀 제발 전화 좀 해줘. 늘 술 취해서 새벽 2, 3시에 전화하지 말고. 에휴. 누나도 누나다 진짜. 그래 누나 고마워. 야. 요거 누나 내가 아끼는 쇼핑백인데 이거 냅둬갈게. 이거 슈핑이야. 이거 아끼는 거 내가 그래도 주는 거야. 슈핑을 두고 간다고? 그럼. 저걸 두고 가더라고. 그린라이트 맞죠? 그린라이트지. 슈핑 두고 가면 슈핑은 그린라이트야. 그렇지. 저 안에 스티커 들어있으면 사기자는 거야. 제가 저렇게 플로팅을 해. 그러면은 이거 접시 가지러 니네 집으로 간다. 접시 가지러. 이거 누나 그 우리 집에 내놓을 텐데만 있어. 그대로 잘 가져가요. 철가방에다. 재활부가 아니잖아. 오케이. 저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씻어가지고 내놓으세요. 그럼요. 그건 매너입니다. 매너야 매너. 아,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됐어. 이거 하고 다 치울 거지 이런 거? 치워야지. 그래 싹 치워. 좋은 기운들이 이런 데 띵띵 걸리는 거야. 아예 그럼 그럼. 아 사과도 있네? 아니, 사과 사. 너 사과 좀 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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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과 줄게. 아 가져가 가져가. 아 정말. 아 진짜. 아 못 말려. 아 야 이제. 왜 이래? 야 이제. 왜 이래? 가져가. 진짜 박 사장 왜 이래? 가져가. 아니 명절 느낌 난다 되게. 명절날 저 눈 앞에서 친척들끼리 막 난리가 나잖아. 용돈 가지고 올라가겠나 땡겨. 어 가. 그냥 몰래 못 간다. 어. 딱이네. 어우 저 상자도 또 샀죠. 애매한 상자로 안 했네. 나눈 음식이니까. 동태 4개. 동그랑땡. 6개는 줘야겠다, 6개. 됐다. 딱 요 세팅. 와, 호텔이다, 호텔. 그래, 5성 호텔 도시락 같아. 다음 명절 때는 좀 내가 도와줄게. 아이, 그럼 좋지. 또 이왕이네. 아, 편지. 편지도 써. 편지? 해피 주. 아, 선물 실었어? 나네. 아, 예쁘다. 내가 그래서 인터넷 보고 저거 보자기 싸는 것도 배웠지. 와, 저 장미꽃이야? 그래, 꽃 모양으로 이렇게. 그죠, 국화 같다, 국화. 식혜. 아, 식혜. 아유, 다 됐다. 1, 2, 3, 4, 5, 6. 1, 2, 3, 4, 5, 6. 끝! 너 다 됐다, 그래도.